반가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우리 국산 과일, 올해 기후 조건이 좋아서 당도는 물론이고 작황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딴 FTA 체결로 우리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는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박재형 권인수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배가 한창 자라고 있는 대구시 북구의 한 농장. 올해는 일조량이 많다 보니 대부분 과일에 당도가 높아지는 등 작황이 좋고 수량도 많아졌습니다. 당도도 높게 나타나고 그래도 이렇게 뭐 과일이 엄청 좋은 걸로. 실제로 과일의 당도가 어떤지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해 봤습니다. 평균 16에서 17브릭스가 나오는 국산 포도의 당도는 20.2, 평균 12브릭스의 국산 사과의 당도는 15.3브릭스로 측정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국산 과일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포도와 사과, 배의 당도가 지난해보다 평균 2, 3브릭스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기상 상태가 좋고 그 일조량이 풍부해가지고 아마 당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산 과일들이 대거 우리 식당을 점령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국산 과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품질 좋고 당도 높은 국산 과일들이 올해는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섰을지 권윤수 기자가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는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FTA 체결로 수입 과일에 밀려서 국산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대형마트가 매출을 조사했더니 올해는 국산이 수입 과일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국산 과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4.8% 늘고 수입 과일 매출은 13.9%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산 과일 매출이 전년도보다 8.9% 줄고 수입 과일 매출이 23.5%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산 과일이 수입산을 앞선 겁니다. 자두나 저는 복숭아를 즐겨 먹는데 먹어보면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잘 먹어요. 자두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잘 팔리고 있고 폭염 탓에 수박 매출도 1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수입 체리와 바나나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52%와 3% 줄었습니다. 역시 맛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일의 당도가 1브릭스 이상 높아져서 고객들의 반응이 엄청 좋고 저희가 시식을 했을 때도 고객님이 드시고 바로바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 과일의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국산 과일들이 고소한 당도와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